오늘은 제가 준비한 공략주는 네,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네. 이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작년부터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저희가 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 맘스터치 있죠. 그 네. 맘스터치를 인수를 하면서 자사주를 꾸준하게 지금 자사주 취득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서 이번 연도까지 거의 한 300억대에 가까운 자사주 취득을 지속적으로 신탁계약으로 체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3,000원대나 뭐 2,800원대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왔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네, 상승주고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009년 이후에 또 역대급으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정부 AI 이 가공식품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구간에서 저희가 좀 모아가야 나중에 이런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가 재료가 터져 나올 때 그때 이제 강하게 뭐 4,000원, 뭐 8,000원까지도 충분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에 좀 나는 종목을 좀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,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식 오래 해왔지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, 저희 공략주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,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. 저는 뭐 그렇게 뭐 저희가 뭐 중장기로 뭐 1년, 2년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뭐 길어야 뭐 3개월 안으로는 답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3개월 안으로 뭐 편하게 한번 가지고 가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수가랑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4,0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2,800원 정도 잡아놓고서 한번 편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이제 종목 이제 대동공업도 바로 네,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이 박셀바이오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박셀바이오를 제가 12만 원 구간에서 10만 5천 원 내려오면은 좀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서 손절가를 9만 5천 원으로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좀 가지고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 9만 5천 원 종가로 9만 5천 원 이탈되면은 그냥 손절해 버리시고요. 만약에 이탈 없이 다시 한번 상방 주면은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는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중 50%는 저희가 빼놓고 나중에 시장이 강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